자, 2021년에 신축년 대박나는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7살 갑자생. 84년생이세요. 이분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든지 설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아주 더없이 좋은 애가 됩니다. 다가오지 않는 건데 막 그림만 그려놓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닥쳐 있는 것들, 또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보시고 준비하신다면은 아주 좋습니다. 새로이 시작을 한다, 출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43살 무호생분들, 78년생 말띠. 이분들 드넓은 광야를 달리는 백마와 같다. 내 무대, 내 동무대. 아주 나만의 무대를 즐기게 됩니다. 남에게 나를 알릴 수 있고요. 또 많은 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아주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창업하기에 좋은 해이고요.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풍의 돛단격이죠. 이분을 보면 나이에 비해서 아주 만고풍상 겪으신 분들도 있어요. 안 좋은 기억들, 내가 안 좋은 뭐 억울한 누명을 썼다든지 아주 죽어라 죽어라 고생만 하셨던 분들, 기회가 왔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얻은 듯이 천군만마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은 기대 이상을 거두실 겁니다. 71살 경인생인데 범띠. 사람은 이제 개인적으로 무조건 노년, 말년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후분이 좋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은 이제 비록 있었지만 묵묵하게 잘 견디시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형국이에요. 눈앞에, 문전에 좋은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묻어두었던 뭐 아니면 잊고 살았던 문서 등이 효자 노릇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큰 경사를 이룰 수도 있고 기쁨을 얻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 내년에 아주 이런 모든 행운, 복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대박나는 뒤로 네. 쥐띠, 말띠, 호랑이 띠를 뽑아주셨는데 네. 그럼 아무리 좋아도 좀 조심하고 가면 좋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쥐띠분들 먼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하나씩. 아까 37살 쥐띠분들, 이분들 좋다고 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내가 도전하는 거거든요. 귀를 조금 닫으셔야 돼요. 막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호기심을 갖지 마셔라, 이런 주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띠 43살 이분들은 내가 이제 막 광야를 내 동무대라서 기존에 이제 연인이 있었다면 헤어지는 수도 있어요.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화려해질수록 내 가까운 가족, 지인들의 관계도 더 따뜻하게 내가 보듬고 그렇게 원만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안 그러면 이별수가 앞으로 치고 나가요. 또 뭐 71세 이제 우리 50년생 분들, 범띠 분들, 이분들은 건강이죠. 뭐 건강, 내가 이제 말년에 복을 누려야 되는데 다치거나 아니면 내 몸이 갑자기 쇠약해졌어, 이러면 그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이 지금 이상이 없으시다고 해도 유지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